코로나19 사태 직후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두산그룹이 약 2년 만에 채권단 관리 체제에서 벗어납니다. 산업은행은 오늘부로 채권단과 두산그룹 간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의한 채권단 관리 체제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두산중공업이 2020년 3월 산은에 긴급 자금 지원 요청을 한 지 23개월 만입니다. 산업은행은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가 다시 독립경영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약정 종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